자, 이번에 새로 배워볼 코드는 바로 B7입니다. 우리가 B코드는 하지 않고 B7을 먼저 배우는데, B코드는 나중에 하이코드와 묶어서 설명을 할 거라서 B코드는 나중에 배울 거고요. 자, B7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B7은 이렇게 집어요. 보기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할게요. 자, 위치는 1번 손가락은 4번 줄 1플랫, 2번 손가락은 5번 줄 2플랫, 3번 손가락은 3번 줄 2플랫, 4번 손가락은 1번 줄 2플랫 이렇게 짚고 5번 줄부터 1번 줄까지 다섯 줄을 쳐줍니다. 자, B7 코드는 이 코드와 서로 바꾸기 쉬운 코드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코드에서 우리가 1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떼서 이렇게 각각의 B7에 위치하는 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1번 줄 2플랫에 붙이면서 B7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B7에서 이 2번 손가락만 붙인 채로 또 떼서 다시 이 코드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2번 손가락을 붙인 채로 이렇게 이 코드와 B7을 옮겨 다니시면 코드를 서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기타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리듬인 칼립소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칼립소 리듬은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운, 다운업, 업, 다운업, 다운, 다운업, 업, 다운업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박에 업비트, 그다음에 세 번째 박에 다운비트, 둘의 8분음표가 서로 타이로 묶어져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운업, 업 여기를 우리가 흔히 공피킹으로 다운으로 내렸다가 그다음에 올릴 때 다시 쳐주면 되겠죠.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메트로놈과 함께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행을 떠나요. 반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노래는 크게 두 가지 리듬으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원곡과 똑같은 플레이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는 간단하게 바꿔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세 개의 코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리듬만 잘 연습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연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듬은 하나, 둘, 셋, 넷.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그래서 첫 번째 마디는 노래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박의 업비트부터 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리고 올리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푸른 언덕에 이런 식으로. 자,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푸른 언덕에 다음에 A로 바꿔서 다시 2로 이번엔 B7으로 그다음에 다시 2로 자, 노래하면서 다시 해볼게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식으로 두번 반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아리 하는 거기서부터는 칼립소 리듬으로 바꿔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코드 메아리 다시 첫 번째 리듬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